다시 오만상 선수의 보상 기가 막히게 풀어냈고요. 그리고 컴백해준 것을 엄청 잊고 들어왔습니다. 넘어지면 살려내나요? 하면서 빨리 슛. 네. 공이 떠있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필요
저항을 해주고 있는데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반대쪽 크로스 들어가고 흔들렸던 그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측면에서 지금 교체 투입된 엄지성 선수죠. 엄지성 선수의 크로스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김종원 선수의 헤면서 펠리페도 좋아요. 잘 봤어요. 이번에 엄지성 선수 엄지성이 상을 했습니다. 박사쪽 들어오고요. 엄지성의 크로스 헤이스가 이 앞공간을 겨냥했던 패스를 통해 공격의 템포를 살려줬습니다. 자, 역습의 정석이었어요. 지금 엄지성 선수도 뒤쪽에 있는 게 높이 싸움이 가능한 펠리페이기 때문에 네. 가볍게 크로스 올려주고 여기서 좀 뛰어내리지 못했네요. 예. 전에는 김원식이 앞쪽을 찢어줍니다. 펠리페 움직임도 있고요. 자, 오른발을 띄워줬습니다. 반대편. 김주공! 여기서도 엄지성 선수가 반대쪽에 김주공을 겨냥한 패스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온사이드 상황에서 오른발 슈팅.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헤로! 이지영 골키퍼가 조금 더 좋다라는 것을 김우영 감독이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네. 자, 우리 측면에서 성공입니다. 엄청입니다. 담배!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오른쪽 측면을 제대로 허물고 들어왔고요. 여기서의 컷백까지도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허율의 슈팅 타이밍도 굉장히 프리한 상황에서 나왔는데 아, 좀 빗맞았어요. 자, 그리고 펠리페가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엄지성의 스피드 한번 구경할까요? 엄지성입니다. 주원은 엄원사, 오른쪽에 엄지성, 뒤에 펠리페. 엄지성. 아, 펠리페까지 연결. 펠리페입니다. 펠리페입니다. 한 번 더 펠리페입니다. 아, 펠리페. 그리고 또 잡고 왼발. 아, 그리고 방아 대구가 한 장도 교체 카드 사용합니다. 세리 신유가 준비를 하고요. 네, 정치인을 국민 선수가 굉장히 약했잖아요. 맞아요. 예. 자, 잘 돌린 것 같습니다. 엄지성이 지키는데요. 모서리 부근에서 꺾어서 전개하는 과정입니다. 오른쪽 어번상 컵백 이후에 하나 동력이 전달되지 못했고요. 하지만 엄지성 있습니다. 끌어냈습니다. 엄지성 몸성 채워납니다. 휘슬이 올렸습니다. 노미치 프리킥 기회를 얻어낸 엄지성 선수입니다. 엄청난 전환 속도를 보여주는 엄지호세요. 엄청난 속도의 엄지성 어번상입니다. 결국 손을 쓰면서 바로 끊었던 김용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좋았던 게 엄원상의 크로스 자체 종료하고 있는데요. 다시 헤더 높게 쳐서 뒤쪽에 날렸어요. 엄지성이 몸을 날렸어요. 야, 세진야가 지금 발로 기다리고 치솟았을 때 세진야가 뒤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이밍 그리고 발등에 정확히 맞는 듯 보였는데